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진짜야?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대를 보고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이토를 날리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뭐 놀면 일이라고, 되잖아. 놀면. 그 노는 것도 일이죠. 아 뭐 그렇게 치면 그렇지. 네. 노는 게 얼마나 빡센데. 그럼 그건 맞아. 아 그렇겠지 뭐. 뭐 숨 쉬는 것도 일이고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일이고 그렇게 그렇죠. 치면은 뭐 그렇게 뭐 평생 동안 무언가를 열심히 하긴 해야 되죠. 그렇죠. 뭔가를 열심히 하면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 일이라는 게 사실 돈을 벌어야 무조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뭐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뭔가 내가 노동을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게 그 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무언가를 성취한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산 활동에 되게 열심히 종사해야 하는 나이대에는 그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삶의 유지와 아니면 뭐 그냥 뭐 재화를 쌓아가는 거고 돈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일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늙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사실 그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서 가야 할 목표가 안 보이는 그럼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소소하게 맞아요. 그냥 일어나갖고 할 게 없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막 소소한 어떤 그런 알바 소잇거리. 같은 거 찾아갖고 소잇거리. 근데 거기에 재미 붙이고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다시 막 생기가 막 돌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 것 같아요. 네. 그 10대 때는 10대, 20대 때는 이제 몹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일이죠. 그렇지. 굉장하지.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이죠. 밤새도 밤새도록 해도. 그렇지. 그런 게 있죠. 몸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뭔가 분명한 목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성취해 나가는 거를 평생 동안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사람이어서 이제 더 살게 만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성취의 재미가 없어지면은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한 생물학적인 연명의 의미밖에 없잖아,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는 결국엔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과정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좀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뭔가 목적의식이 분명히. 네, 평생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아 그런 거. 아 그런 거. 아, 그런 의지가 좀 더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이루기에 가장 좋은 영역이 또 악기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문화센터 같은 데서 강의하고 이랬을 때도 오히려 막 이렇게 은퇴하고 오신 좀 이제 백발이 막 이제 좀 성성하신 막 그런 좀 노인분들 60대, 70대 막 이런 분들이 오시면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맞아요. 그 나이에 거기를 굳이 오셨다라는 거는 진짜로 할 의지가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온 학생도 아니고 정말 자기 의지로 본인이 거기 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런 분들 보면은 늘 에너지가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평생의 일이라는 게 굳이 단순히 어떤 work라는 그 개념을 떠나서 그냥 무언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성취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악기를 취미로 그런 의미에서 겁내 비싼? 그런 의미에서 자 악기를 취미로 할 땐 한 돈 천 써야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어차피 뭐 그 은퇴하고 기타 살 거 뭐 한 7,800짜리 사야지. 아, 막 이렇게 또 되돌아는 맞습니다. 네,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V브레이싱이 적용된 2020 912CE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812CE가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호평 일색에 9.5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앰프 사운드 정말 최상의 퀄리티를 보여줬었고요. 확실히 4보다 2가 더 좋다는 느낌 좀 많이 받았어요. 진짜 여러 개를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 4 사운드가 테일러의 어떤 정체성과도 같은 사운드라 거기에 되게 많은 매력을 느꼈었는데 맞아요. 그것만 너무 오래 듣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질린 것도 질린 건데 살짝 그 테일러의 약간 어떤 고집스러운 사운드에 좀 뭐랄까 살짝 그 반감이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E가 그런 이제 수요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셨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운드 좋더라고요. 진짜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912C가 뭐 더 좋게 했지만 근데 가격이 200만 원 이상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금 드네요. 걱정되죠.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767만 원 일단 여기서부터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죠. Made in USA. 전장 102cm고요. 무게는 2.03kg, 두께는 102mm, 9프레트 뒷둘레는 75mm입니다. 쉐입은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고요. 상판은 시티카스 프로스의 V브레이싱입니다. 축구판은 인디안 로즈우드, 뭐 결이 뭐 난리 났죠 이제 여기서는.
네, 글로스 피니쉬의 넥은 사틴이고요. 아, 넥 난리 났네 이거 진짜. 네, 트로피컬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토 헤드머신 뭐 914 딱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네. 제일 무섭게 생긴 고토 헤드머신.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에 미카르타 세드리고요. 너트 너비는 44.45mm. 지판은 에본입니다. 스케일 길이 631.825mm. 20프렛까지 있고요.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 픽업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에보니. 자, 지금까지 기존에 했었던 그 9 시리즈를 좀 살펴보자면 912를 예전에 한번 하기는 했었어요. 912 CE 와일드 허니버스트.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특수 스펙이라서 사실 가격이 8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맞아요. 813만 원이라 약간 그런 데서 좀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좀 이제 많이 점수가 깎아먹는 좀 그런 게 있었고, 와일드 허니버스트 이거 굳이 또 번역해 놨다. 야생 꿀폭발이래. 굳이. 네, 야생 꿀폭발 색깔. 이게 명호씨는 고궁 에디션, 저는 진짜 부자는 티를 안 낸다 이렇게 해서 8.0 8.0 이렇게 드렸고요. 그 전에 914시 저희가 정말 914. 좋아하셨던 네. 테일러의 뭐 가장 대표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914시 709만원이었고요 명호씨 한줄평 좋다. 저는 맞추지 않아도 맞춘 것처럼 기성품의 끝판왕. 그걸 굳이 그렇게 크게 썼어야 돼? 좋다 이렇게 썼어요. 네, 9.5, 9.0. 확실히 9는 9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어떤 사운드일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크요.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가 진짜 좋다. 와, 진짜 좋은데? 이야. 와, 어떤 격이 있다. 검사. 와, 이거 소리 와, 진짜 좋다. 팔이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긴 있어. 구가 확실히 오. 팔 진짜 좋은데 거기서 한 단계 탁 더 올라가 있는 그 질감이 있어. 오, 화려하다. 되게 오랜만에 테일러 듣고 진짜 아 좋다. 살짝 이런 느낌, 살짝 손 살짝 돋는 느낌. 손 돋았어.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 느낀다. 와. 아, 좋다. 장난 아니네. 좋네. 자, 피거요. 피거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어떤 뭐 표현력, 밸런스 뭐 하나 빠지는 것도 다 좋은. 소리 진짜 좋네. 요즘에 보면은 어떤 그 공방 기타들, 특히 이제 뭐 세션 플레이어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레코딩용 기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그 최근에 나왔던 비싼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의 어떻게 보면 최근의 특징이 이제 레코딩에 특화되어 있는 기타들이라 그 RR이 살아있는 질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그 질감들이 되게 세고 그 선명도나 해상도가 귀에 빡빡 들어와서 꽂히는 그런 느낌이 최근에 약간 그런 공방 기타들의 트렌드였다고 한다면 이 914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RR이 이렇게 와서 때려박는 느낌은 아닌데 그냥 전반적으로 쫙 깔려있는 맞아. 이 느낌이 우리가 그 최근에 그 레코딩 전용 기타들이 가져가는 그 트렌드 이전에 약간 전 세대의 미를 집대성한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공연용이나 뭐 레코딩용이나 어디다 써도 전천후인 그런 기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요즘 맞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이게 근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테일러의 어떤 철학과도 같은 사운드이긴 합니다. 사운드 진짜 좋네. 네,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 저는 마음 정했어요. 얘가 기본 소리 승, 앰프 소리 승. 아하. 저는 812가 앰프는 진짜 넘사는 거 같아요. 앰프 소리가 대박이에요. 812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앰프가 그냥 정말 와 이게 테일러다라는 사운드를 그대로 딱 보여주는 네, 느낌인데 맞아요. 얘는 지금 통소리 진짜 좋았는데 앰프로 넘으면서 약간 사족이 붙었어. 약간 어, 살짝 맞죠. 어, 양쪽에 그 뭐가 뭐 많이 붙었어요. 어, 뭐가 붙었어 조금 올라오면서.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스트로크보다 핑거가 훨씬 좋아. 알이 약간 더 굵다 얘가. 아 근데 핑거 되게 좋은데? 좋아요. 어 핑거 소리 진짜 좋은데요? 핑거는 812보다 나. 진짜. 좋은데요? 핑거는 대박이네요. 어, 핑거 사운드 진짜 좋네. 아, 812, 911 진짜 귀호강 어, 비교 시연으로 되게 오랜만에 느낌, 어. 그 테일러에서 뭔가 묵혔던 게 탁 터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어. 테일러 그동안 되게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요새 최근에 아쉬운 점들이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묵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812, 911에서 그걸 굉장히 어. 해소를 많이 해준 느낌이라 4가 아니야? 4가 어. 아니야? 2야 2. 어, 진짜 이 느낌이야. 어. 엄청 반갑습니다. 테일러가 한 건 한 느낌이 들어서 어 맞아요. 어, 너무 반갑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것도 오랜만에 광수. 광수로 네, 네 광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912로 듣는 광수는 무시무시하네요. 네. 거의 뭐 이건 뭐 깊이감이 뭐 네. 다른 그 광수 다른 기타로 쳤을 광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네. 넓고 깊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통소리 진짜 좋다. 네. 네. 기본 소리가 좋고 그리고 아르페지오 소리가 좋기 때문에 이게 앰프에다 같이 꽂아놓고 광수 같은 거 쳤을 때 네.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912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역시나 구는 구다. 네. 하지만 가격이 768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격. 네, 가격이 단점이다.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일러가 최근 들어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묶인 게 조금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물꼬를 팍 터트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9는 볼 게 없잖아요. 8이나 9나 사실 다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테일러는 4보다는 2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보다 2다. 그건 이제 마지막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잠깐 저희가 이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 전에 우리 4가 더 좋았고 그 전에 0이 더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2의 매력을 저희가 한껏 알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랜드 오디토리움보다 그랜드 콘서트가 지금 조금 더 꽂혀 있습니다. 저희가 자 4보다 2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럼 저는 이제 9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저는 테일러를 구할 9. 어. 구할 9 좋네. 구할 9. 네 점수 몇 대 몇?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앰프톤이 이거보다 조금만 더 내추럴하게 스트로크가 나왔으면 아~ 저는 바로 구로 갔어요. 저죠. 9.5로 갔을 거예요. 그거 하나가 딱 아쉬워. 그 네 가지 톤 들은 거 중에 스트로크, 앰프톤 하나가 딱 아쉬웠어. 맞아요. 그거 하나가 좀 아쉬웠고, 그리고 가격이 일단 워낙 높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전 떨어뜨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진짜 812가 엄청난 그런 그 밸런스 감각을 자랑을 했고 912가 그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벽을 보여주었으나 하지만 전체적인 아쉬웠어. 밸런스에서 살짝 아쉬웠던 게 있었다. 자, 어쨌든 8, 9 둘 다 정말 좋은 기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정말 좋은 기타. 오랜만에 오랜만에 테일러 치고 소름 돋은. 진짜 오랜만에. 자, 테일러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랜드 콘서트 특집 다섯 대 연속으로 쭉 살펴봤는데 이것도 재밌네요. 네, 다음번에 저희가 또 그 테일러의 4 모델에 대한 또 어떤 그런 또 애증이 그렇죠. 조금 더 그리움으로 바뀔 때쯤 다시 한번 4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시간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테일러 912CE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